사랑을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사냥. 이 녀석이 자기 짝을 찾은 것 같아요. 생 한 번 보기도 힘든 사냥이 나타났어요. 서울에서요. 4월에서 9월까지가 이제 그 짝짓기를 위해서 네. 많이 왕성하게 이동을 하는 시기예요. 아, 짝짓기. 이 녀석 그때 수컷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번에 사냥똥을 발견해서 검사해보니까 아니 글쎄 암컷 한 마리가 더 있다네요. 환경부는 수컷 혼자만 있다면 위험할 수도 있어서 얘를 더 안전한 것으로 옮길까도 생각했는데 암수 두 마리가 있는 거면 그냥 거기서 우선 살아라 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보호할 생각이라고 합니다. 사냥녀가 신혼살림을 꾸린 곳은 서울 중랑구의 용마산. 혹시라도 등산 갔다가 사냥 발견하면 조용히 자리 피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. 폭염에도 쑥쑥 잘 자라던 애호박 기억하시죠? 9,000원 정도 하던 게 3,000원도 안 되게 떨어졌대요. 진짜 리얼로다가 박스값도 안 나온다고 해요. 우체국에서 강원도 화천군 농민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. 지난주부터 애호박 특가전을 열었는데요. 애호박 8kg 한 상자를 8,900원에 팔았다고 합니다. 애호박으로 꽉 찬 한 상자. 이거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는데요. 웬걸? 애호박이 완판됐습니다.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주문 링크, 애호박 요리 해먹는 방법 등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고요. 상품평에 농민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 댓글도 남기기도 했답니다. 아, 사라졌던 인류의 되살아난 느낌? 폭염에 지친 농민분들께 따스한 응원의 마음 꼭 전달되길 바랄게요. 세월호를 그냥 수장시키자, 촛불 시위 때 계엄령을 선포하자, 이런 무시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문건을 작성했던 기무사. 국민들 분노가 아주 대단하죠. 아, 없애버리고 싶다!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던 임무는 누군가 계속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폐지 말고 개혁을 시작했어요. 일단 기무사는 해체하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. 당연히 사령관도 교체됐고요. 그리고 민간인 사찰 같은 지시를 내려도 거부할 수 있는 조항, 조직을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될 예정입니다. 이 정도면 제대로 개혁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의견도 있어요. 시민단체들은 기무사를 개혁하기 위한 준비단이 알고 보니 100% 기존 기무사 요원들로 채워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적폐가 어떻게 적폐를 개혁하냐라는 거죠. 이미 기무사라는 이름도 예전에 민간인 사찰하다가 걸려가지고 바뀐 이름이잖아요. 이번에도 간판만 바꾸는 건 아니길 바랍니다. 밤에 갑자기 아프거나 할 때 편의점에서 약 사면 편하잖아요.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약 품목을 늘리자는 논의가 있었는데요. 약사회의 반대로 또 무산됐다고 합니다.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제, 감기약, 소화제, 파스를 팔고 있는데요. 안전상비약품지정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 겔포스 같은 제산제나 설사약을 추가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어요. 복지부와 소비자단체는 여기에 알레르기약과 화상연고까지 늘리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약사회에서는 오히려 편의점 약 판매 시간을 제한하고 타이레놀도 팔지 말라면서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. 타이레놀을 술 마신 뒤 복용하거나 과다 복용하면 간 손상이 심각하다. 갤포스를 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쓰면 위험하다는데 아니 약국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? 논의를 시작한 지 벌써 1년 5개월인데 다음 회의 날짜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. 대체 결론은 언제쯤 날까요?